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요렇게 여기 써 있죠? 우육탕면 이거 5개랑요. 그리고 여기에는 불고기버거 5개, 여기는 1955버거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오늘 제가 100만 구독자 기념 정모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정모할 때 그 평택에서 오신 어머니랑 딸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이거 우육탕면 먹는 거 보시고 한 달 동안 이것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제가 불고기버거 찢어먹는 게 그렇게 좋다고 많이 따라해서 드셨대요. 그래서 불고기버거도 이렇게 5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 옆에는 또 1955가 있는데 또 어떤 남성분께서도 또 1955 저 때문에 빠지셨다고 해주셔서 1955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다 받은 선물들입니다. 오늘 선물 편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케이크는 오늘 정모하는 거를 또 CJENM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또 선물까지 이렇게 깜짝 선물 케이크까지 또 만들어서 주문을 해서 저한테 또 주셨고요. 뒤에 요거 제가 있는 게 제 모습인데 등신대라고 한대요. 진짜 1:1 비율로 있는 거. 네, 저도 오늘 너무 신기해서 챙겨왔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평택에서 멀리 어머니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고기 옆에 나 단무지요. 이거 어제 먹던 거 라면 먹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먹던 단무지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까고 등신대 보여드릴게요. 스프만 미리 넣어놓고. 아, 네, 오늘 끝나고 가로수길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눈 마주치셨대요. 인사해주시지. 아, 뜨거야. 아무튼 오늘 정모 와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등신대 보여드릴게요. 저랑 1:1 비율이에요. 요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CJENM 분들이 준비를 해주신 거라 너무 감사합니다. 벤츠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이벤트 감사합니다 라고. 아, 근데 이거는 오늘까지만 여기 있고 저희 집에다가 가져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크는 이런 걸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케이크는 생크림이라 바로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저 조만간 그 케이크들 다른 거 여러 개 같이 해서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거 아까 정모 때 입은 거예요. 저게 키가 177.7. 저랑 똑같아요. 아까 옆에 서서 키 쟀는데 똑같더라고요. 와, 리본은 설탕이네요. 네, 리본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 인생 라면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또 드시고 아이 뭐야 나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뭐 안 드시면 되고요. 네, 선물 개봉 시기라기보다 저 선물 받은 거를 이제 영상으로 따로 찍거든요. 그거 할 때 다 같이 하나하나 뜯어서 영상 유튜브에다가 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밥용 단무지 어제 이거 산 건데, 이게 어제 왜 이거를 샀냐면은 급하기도 했고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저 우육탕면은 면도 두껍고, 근데 맛있는 라면들 되게 많으니까 골라 드시면 돼요. 난 이게 입맛에 안 맞다 하시면 뭐 다른 거 드시고, 입맛에 맞다 하시면 아까 그 평택에서 오신 모녀처럼 한 달 동안 드시면 되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옆에 채팅창인 선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빼놨어요. 프렌치프라이는 라지 하나 있어요. 그다음 불고기 버거. 어우, 정신아. 정모 끝나고 저 대전에 오니까 1시 좀 전에 도착해서
바로 방송 켰죠. 자, 제가 불고기 버거를 찢어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불고기 버거는 찢어 먹기 전에 일단 흠집을 하나를 내줘야 돼요. 매고 찢어갖고 오늘은 좀 소풍 갔다 온 것처럼 너무 신나니까 피크닉을 먹도록 할게요. 어우 잠시만요. 좀 또 햄버거 찢어 먹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셔서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신라면에 살짝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표고버섯 맛도 좀 더 강하고 뭔가 국물이 맑아요. 우육탕면이라고 해도 좀 진할 것 같은데 맑은데 좀 깊은 맛 있죠. 그런 맛이 나요. 오늘 정모는 TGI 예프에서 했습니다. TGI 예프 잠실 롯데캐슬점. 항상 매번 정모를 할 때마다 신기해요. 저를 보러 정말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오늘은 콜라 없고 피크닉 먹을 거예요. 주소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인스타나 뭐 그런 걸로 연락하시면 따로 알려드리기도 해요. 오늘 정모 너무 즐거웠어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육탕면은 너무 제가 좋아해요. 근데 우육탕면은 면 저 조금만 더 끓일게요. 면이 두꺼워서 아직 다 안 익었어요. 정모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또 나중에 신청이나 그런 거 기회 있으면 그때 와주시면 됩니다. 네, 햄버거 옆에는 감자튀김이에요. 오단의 유튜브 티셔츠인가요? 네, 맞아요. 유튜브 가서도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버거 중에 하나인 1955. 네, 앞으로 한동안은 채팅창 띄우는 거를 조금 멈춰 볼게요. 물론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뒤에 이렇게 DP하고 저 꾸미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 벤치님 혹시 따로 사나요? 네, 그럼요. 다 따로 사죠, 제가. 아, 뜨거. 선물 개봉은 따로 영상 찍을 거예요. 다 하나하나 자랑하면서 나중에 영상으로 다 기록해서 유튜브 짠 올릴 거예요.
라이언이 누워있네요. 네, 라이언이 오늘은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린 건데 이렇게 그냥 제 로고 작게 박아서 선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왜냐면은 창피하잖아요. 제 로고가 너무 크게 박혀있으면 창피하실 것 같아서 로고는 좀 작게 해서 박았습니다. 라면 다섯 개 여기 보시면 곱하기 5 써있죠? 요거 등심대는 저예요. 아마 인스타에 사진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벤츠 검색하시면은 저 있거든요. 거기 아마 여기 사진 있을 거예요. 이거 물통 갖고 싶으시다고요? 밖에 있는 카페나 뭐 펜션 가시면 더 이쁜 거 많아요. 근데 제 로고가 있는 건 없습니다. 불고기 버거는 이런 부분이 제일 좋아요. 소스 많은 부분. 아, 햄버거랑 라면이랑 정말 짱. 벤츠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가 아니라 못생겨 보여요. 안 좋은 거랑 못생긴 거랑 다릅니다. 늦게 오신 분들 등신 때 못 보셨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녹방 보시는 분들 죄송해요. 등신 때 저랑 비율 똑같아요. 저거 이제 집에다 갖다 놓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보시라고 냅둘 거예요. 우육탕면은 글쎄요, 파는 마트가 있고 안 파는 마트가 있겠죠? 천천히 먹어요. 탈락했어요. 아, 네. 아까 거기에서 TGIF에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까. 벤츠님 너무 좋아요. 뇌생남. 우리 엄마가 벤츠님 같은 사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가 아니라 위생남. 위가 섹시한 남자. 위생남? 그렇죠. 저는 또 한 테이블 테이블 다 인사드리러 가면 시간이 금방 가요. 정모 때 기억에 남는 팬분은 한 분만 꼽으라면 없고요. 정말 다 기억에 남아요. 정말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고, 욕심 부리는 것 봐. 아직도 단무지김밥 먹고 계셔. 어제 먹다 남아서. 그리고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나중에 또 더 먹어야 돼요. 근데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그냥 뭔가 찝찝한 것뿐이죠. 그때 정모를 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까 이거 보고 등신떼라고 하시길래 저 진짜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름을 몰랐거든요. 아, 네. 케찹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 버거를 싸던 종이에다가 좀 케찹을 짤게요. 오빠 라면이 우동이 돼가잖아요. 개이득이죠. 양이 많아지니까 겁나 개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짤게요. 케이스 먼저 앉아요. 아, 케이크 괜찮아요. 뭐 한 시간이면 괜찮아요. 감자칩, 감자 여기에다가 케찹. 정모 한 30명 넘게 온 거 한 거의 100분 정도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다 소진됐으니까. 아, 광고 마구마구 틀어주세요. 네, 아유, 잠시만요. 그냥 요즘 들어 갑자기 또 유튜브가 그 서버가 좀 불안정해졌어요. 그래서 버퍼나 갑자기 끊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조심해 주세요. 오! 개이득인데요? 김밥용 단무지. 편하다. 그냥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괜찮네. 잠시만요. 네, 저는 우육탕면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맛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 표고버섯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식감이 또 달라요. 맛은 일반 단무지보다 좀 더 짭조름하긴 한 것 같은데 식감이 또 새롭네요. 우육탕면 요즘 안 팔던데 편의점에선 잘 안 파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동네 24시간 마트 갔어요. 선풍기 왜 그래요? 좀 사주자. 아, 선풍기도 요즘 빡쳐서 애가 뚜껑이 열려서 그래요. 요즘 뭐 저만 빡쳤나요? 대한민국이 다 빡쳤지. 햄버거를 찢어서 스위스에 글쎄 한인 마트나 그런데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안 팔면은 뭐 한국에 계신 분한테 한번 택배로 부탁드려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제가 햄버거 먹는 거를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햄버거 자주 먹을게요. 라면 불어 터지겠다는 식으면 맛없는데 불고 식으면 정말 더 다른 라면 맛이 또 나요. 저 그것도 좋아요. 라면이 퍼져도 맛있어요. 양도 많아지고요. 자, 원 플러스 원으로 사. 오, 근데 저 앞으로 혹시 단무지 살 일이 있으면 저 김밥 단무지 좀 살게요. 괜찮은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정이 드네요. 잠시만요. 케이크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것도 좋아요. 조만간은 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받은 선물 케이크 저것도 같이 해서 먹을 거거든요. 벤츠님,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남자친구도 자야죠. 지금 새벽 1시 반입니다. 자, 이렇게. 콜라 한 번만 마셔줘. 콜라 가지고 올게요. 죄송해요. 빨리 갖고 올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 뭐지? 햄버거는 콜라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다음번에는 햄버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콜라는 미리 챙길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원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셔서 일단 햄버거 먼저 콜라를 마시려면 햄버거가 필요하니까 저 요즘 입고 있는 웬만한 모든 위에 상의는 거의 다 노멀 코어 거예요. 한 90%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노멀 코어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햄버거는 콜라긴 하네요. 라면 물 잘 맞추는 방법은요, 물을 적게 넣으시면 웬만하면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햄버거, 아니, 라면 물 하실 때 물이 처음에 적으면은 나중에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물이 많으면은 그 라면은 하나를 더 먹으면 되구나. 라면 한 개를 더 끓여야 돼요. 그러시기 싫으신 분들 아싸리 물을 조금 적게 넣으세요. 결국 햄버거 주문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하나 더 먹으려고 물 많이 잡는 거, 아, 그걸 몰랐네. 아싸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싸리가 뭐냐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말이에요. 저 요즘 시계 블래들리 타임피스 거 차고 있습니다. 라면 먹을 때 보통 밥 말아 먹나요? 네, 웬만하면은. 뱀튼이 깜나서 앞머리 붙었나요? 아, 기름이 낀 건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땀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먹다가 땀이 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베이컨. 오랜만에 라이브 보는 거네. 벤티님, 하이.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저는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었답니다. 요거 위에 색깔은 검은색, 회색, 흰색깔 세 가지 있어요. 괜찮다, 요거 단무지. 뒤에 인형 뭔가 불편해 보임.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유튜브 티셔츠 요거 한벌 있어요. 유튜브 티셔츠는 저도 한벌 받아서. 와야지. 라면이 좀 식었잖아요. 그냥 감자튀김이랑 프렌치 프라이랑 무슨 차이예요? 영어와 한글 차이예요. 그냥 영어를 한글로 뭐 풀면은 그냥 감자튀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튀김. 좀 식었거든요, 이제. 네, 텀블러 안에, 여기 텀블러 드린 것 중에 그 안에 치킨 쿠폰이 있는 분과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불복이에요, 그건. 그거는 랜덤으로 드렸습니다. 벤츠님 까치집, 머리 까치집 줬어요? 밥좀 돌릴게요. 벤츠님, 방송은 마음은 힐링되는데 뱃속은 불행해지네요. 뭐 하나라도 힐링되면 다행이죠. 두개다 방송 보시는데 막 불행해져 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돌릴게요. 오빠 선물 공개할 때 신상 공개하지 마요. 뭐 이상한 거 넣으셨어요? 막 안에 그
전 연령층이 보면 안 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 넣으셨나요? 면은 요만큼만 냅둘게요. 요만큼만. 아, 네, 쿠폰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진 못했고, 저도 다 못 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게 재밌잖아요. 랜덤. 복불복. 아, 쑥스러우셔서 그런가? 시간 32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영상에는 제대로 42분이라 돼 있을걸요? 아마? 벤티님 아까 엄마한테 영상 찍어주신 거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벤티님 화이팅이라고. 또 어머님이 그 두 자녀분들을 그 딸들을 자매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 감사합니다 찍었는데 또 좋게 받아주셨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벤츠님 어머니는 요리 잘하셔야 될 듯. 너무 잘 먹어서 정말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 자, 손이 황금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요리 실력 저희 어머니 너무 좋으세요. 아, 버거랑 콜라랑 감자랑 딱딱딱 먹어줘요. 대리만족하게. 뭔가 코스처럼. 잠시만요. 이만 자러 갑니다. 정신이 힘이 얼른 주무세요. 햄버거, 콜라, 감자. 영상에 채팅창이 안 나와있어요. 꺼내주세요. 저 뒤에 이제 저도 데코레이션하고 크리스마스 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싶고 그래서 채팅창은 한동안은 숨겨놓겠습니다. 이러면 안 보이잖아요. 아쉽게도. 그죠? 아, 햄버거 이 부분 정말 맛있겠다. 베이컨, 토마토, 패티 안에 양상추 양념들 다. 먹고 케첩. 햄버거 먹는 순서의 정석 같아요. 글쎄 크리스마스 때 뭘 할진 잘 모르겠어요. 뭘 먹을지도 방송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새벽인데 안 자나요? 님은요? 네, 맞아요. 오늘 정모 영상 한 것도 따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할 거예요.
이거 로즈 골드예요. 실버랑 로즈 골드. 아이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저 되게 묻고 싶으시지. 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먹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가까운 분들하고 보내더라도, 앞날이나 뒷날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방해 주면 그냥 케이크 하면 안 돼요? 왜? 왜? 추운 거? 아, 광고 아깝다. 광고 일단 한번 누를게요. 아니요, 삼각김밥은 모르겠네요. 국물이 좀 많잖아요, 이때는. 이게 해장되는 기분인가? 뭔가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고파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쵸, 오늘이 된지 아직 1시간 50분밖에 안 됐으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여기 사무실에 김치가 없어서. 더블불고기는요, 좀 비싸요. 더블불고기는 4,200원이랑 300원이랑 이거 불고기 단품은 2,000원이거든요. 차라리 이거 두 개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양이 좀 더 많아서. 진짜 벤츠님 유튜브도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겟뉴드 애프터 잇 또 뭐? 노 애프터 잇 앤 I'm going out and 3 hours after I sleep. 농심 우육탕면이랑 농심 부대찌개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우육탕면이요. 부대찌개는 저는 그 팔도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면 중에. 맨날 불고기 소스에 절여져서 너무 맛있는 거 진짜. 그래서 더 부드럽고. 뒤에 사람 모형 누구예요? 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이상한 말로 들려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제가 하는 영어가.
잘 아시는 분들 혹은 영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두 분 그런 두 종류 분들께는 두 가지 분류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영어를 해도 맞는 문장인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냥 뱉는 거지 뭐 그냥. 마지막이네요. 다시 한번 뭐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아, 왜 이렇게 단무지가 먹고 싶냐? 진짜 단무지가 짜고 달고 해서 진짜 맛있어요. 뭐뭐야,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줘요.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요? 안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뒤에 제 거 등심판 보여드릴게요. 세 번만 딱 보여드릴게요. 삼세판이란 말도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 일찍 오신 분들은 벌써 세 번째예요. 질리실 거예요, 저분들. 아, 또 보여줘? 저도 신기해요. 아, 등신대, 등신대. 아, 등신파는 뭐지? 항상 느끼지만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음식을 조금 빨리 먹는 편이긴 해요. 네, 저거 저랑 1대1이에요. 비율이 1대1로 정말 저 옆에 숨을 키 똑같아요. 보삽털이 된 건가? 아유, 그럼 당연히 하죠. 당연히 포토샵 하신 거겠죠? 안 하면 못 써먹어요. 아무리 저이긴 하지만 못 써먹습니다. 어우. 자, 오늘 일단 먹방은 오신 분들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때 슬쩍슬쩍 말씀해 주신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주셔서 오늘 100만 구독 정모 잘 끝내고 이렇게 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뒤에 선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 따로 업로드하는 선물 개봉해서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늦게 와서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